그 다음. 그 다음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방금 계속 얘기했었잖아. 효율에 대해서. 열 효율과 에너지 효율입니다. 열 효율과 에너지 효율이더라 라는 건데, 그러니까 앞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뭐든 이제 쓰다 보면은 뭐가 발생을 해?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근데 열 자체를 좀 이용하는 기관들이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산업혁명 알죠? 산업혁명. 원래 기존까지는 거의 사람들이 이용했던 에너지들이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이용했습니까? 밭 갈 때 어떻게 밭을 갈았어? 우경. 소나 말을 이용해서 우경이나 마경을 했죠. 마차 타고 다니고 이랬었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의 힘을 많이 이용을 했고, 또 어떤 걸 이용했으면 물레방아라거나 디딜방아 뭐 이런 거 썼잖아.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들어서게 되면서 뭐가 발견이 돼?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들이 발견이 되죠. 근데 이걸 태우니까 뭐가 발생하더라? 열이 발생하더라. 이거 가지고 뭘 했어? 기관을 만들어낸 거야. 뭐 증기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엔진 내연장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게 되었더라. 우리가 이제 먼저 볼 거는 이 열 효율 중에서, 열 효율에서 이 열 기관이라는 거. 이걸 한번 먼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열 기관이라는 거는 뭘 이용한 거야? 열을 이용한 장치야. 열을 이용해서 뭘 얻어요? 동력을 얻는 장치다. 열을 이용해 동력을 얻는 장치. 어떻게 움직여? 연료. 연료를 뭐해? 연료를 어떻게 합니까? 연소를 시키면 여기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합니다. 이 열이 발생하는 이 열원을 가지고 동력을 이용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열기관의 원리예요. 열기관의 원리인데, 이 열기관의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손실이 굉장히 크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에너지 손실이 좀 큽니다. 예,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게 열 기관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제 손실되는 에너지를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너지를 커. 그러니까 일부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이 열기관에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 열기관 종류 두 가지. 첫 번째는 외연기관이라는 게 있고, 외연기관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내연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외연기관은 뭐냐면 연소장치가 어디에 있냐면 외부에 위치해 있는, 연소장치 외부에 위치해 있는 게 외연기관. 내연기관은 연소장치가
외부에 위치해 있어. 내부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외형기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뭐 있냐면 기차 같은 거 있잖아. 기차. 옛날 기차들은 어떻게 했어? 석탄 이렇게 서로 퍼가지고 미어 넣잖아. 거기서 보일러 같은 게 불이 활활 타면서 칙칙폭포를 달려갔죠. 이러한 것들이 외형기관. 먼저 만들어진 게 외형기관이고요. 나중에 만들어진 게 내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외형기관 중에 뭐가 있냐면 증기기관. 증기기관이 제일 대표적이지. 외형기관에서. 자, 내연기관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엔진이라던가 자동차 엔진이라던가 혹은 로켓 엔진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연기관에 들어가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자, 먼저 연료를 연소를 시키잖아. 그럼 열이 발생을 하죠. 열이 발생을 해. 그러면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 자, 여기가 이제 공급한 열이야. 근데 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어디로 이용해? 이동해. 에너지는 언제나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열은 고열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공급한 열. 여기는 고온이죠. 고온이야. 고온에서 자, 우리가 이제 공급한 열 연소를 시키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되잖아. 이 공급이 될 때 이거를 뭘로 한번 놔볼까요? 공급한 열을 뭘로 한번 놔볼까요? 이거를 Q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Q1. 우리는 열량을 Q라고 표시하잖아. 공급한 열 Q1. 그러면 얘가 이제 들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얘가 수행하는 일.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동력을 얻었다고 합시다. 동력. 어떤 일을 수행을 해. 그럼 그 일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일의 단위 뭐 써요? 와트 쓰잖아. 와트. W. 일의 기호는 W 쓰니까 W 쓰고. 그러면 일을 하고 쓰이지 못하고 남아있는 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방출된 열이 되는 거야. 방출된 열. 방출된 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거는 어디로? 이제 여기는 저온이야, 저온. 여기 Q, 2.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러면 우리가 공급한 열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공급한 열이라고 하는 거. 자, 공급한 열은 어떻게 구해요? 공급한 열 Q1은 뭐랑 뭐를 더해준 값이랑 같아? 그래서 1. 1과 그 다음에 방출된 열. 알기 위해서는 요 값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방출된 열이 많을수록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돼? 방출된 열이 많을수록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더 많겠어? 적겠어? 더 줄어들겠지. 한 일의 양은 더 줄어들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열기관 자체가 그렇게 썩 효율이 좋진 않아요. 썩 효율이 좋진 않더라. 그래서 이러한 열기관에 얼마나 그러면 일을 잘 하느냐, 이걸 따져준 게 뭐냐면 그걸 우리는 열 효율이다라고 이야기. 얼마나 일 잘하냐 라는 걸 우리가 열 효율로 계산을 해요.
알겠습니까? 열 효율. 열 효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열 효율은 1%. 자,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앞쪽에 쓸게요. 열 효율. 자, 열 효율. 공급된 총 연량. 공급된 총 연량 분에 사용된, 그러니까 이 일에 사용된 이 일에 사용한 연량 곱하기 100 해서 구해주시면 돼요. 이게 열 효율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열 효율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열 효율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 내가 열 원이 100줄이 있었다고 쳐봐. 열 원이 100줄이 있었다고 쳐봐. 근데 내가 이 열 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했냐면, 라면을 예를 들어서 쳐. 라면 끓이는데, 뭐 40줄의 일을 했어. 그럼 이거 열 효율은 얼마예요? 라면 끓이는 40줄을 썼어. 여기에 열 효율은 얼마입니까? 열 효율은 얼마가 돼? 얼마가 됩니까? 열 효율은 얼마가 돼? 열 효율은 얼마예요? 0.4 혹은 40%.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타내줄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열 효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알겠지? 이렇게 정리를 해 줄 수가 있겠다. 혹은 아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을 이용해서도 우리는 구할 수 있겠지. 요 값을 구해서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우리가 일을 한 양은 뭐야? 일은 얼마나 있어? 내가 실제로 일을 한 양은 어떻게 구해요? 내가 일을 한 양은 어떻게 구해? 내가 한 일의 양 어떻게 구해? 저기요? 어떻게 구해? 응? 여기서 너무하네 정말. 아니 어? 어떻게 그래, Q1에서 Q2를 빼면 되잖아. 어? 이 사람들이 정말 어? 어떻게 구해요? 자, W는 어떻게 구해? 어? Q1에서 Q2를 빼면 되잖아. 어? 그쵸?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고칠 수 있어?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자, 이걸 구하려면 공급된 총량은 얼마야? 공급된 총량은 얼마예요? 총연량은? 얼마요? 그치, Q1이죠, Q1이죠. Q1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한 일의 양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한 일의 양은 얼마야? 사용된 열량이 얼마야? Q1에서 Q2를 빼주면 되겠죠? 응? 여기다 곱하기 100 해도 이게 또 뭐가 나와? 이것도 열 효율이 나오겠지.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구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는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또 어떻게든 고칠 수 있어. 이걸 다시 고쳐보면 Q1분의 Q1-Q2잖아. 그러면 이건 뭘로? 1 마이너스 뭐야? Q1분의 Q2 곱하기 100 해줘도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열 효율은 이제 어떤 값을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해볼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에 대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 해요.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열일학 제목이 뭐냐면 자, 에너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우리 생활이라는 게 우리 생활이라는 건데 자 봅시다. 열 효율에 따라서 이 열 효율 열 효율에 따라서 열 효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낮을수록 자 열 효율이 높다라는 건 뭐야?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열원을 공급을 했을 때 여기는 한 일의 양이 많잖아 그치? 열 효율이 높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야? 자 사용할 수 있는 이 일에 사용한 에너지가 많다는 거고 여기는 이 일에 사용한 에너지가 적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뭐가 되고 에너지 절약이 되는 거고 여기는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그 에너지 등급표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전제품 보면은 에너지 등급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표준을 쓰기 위해서는 항상 뭘 따져본다. 에너지 효율이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 에너지 효율이라는 걸 따져봐야 된다. 에너지 효율 얼마만큼 우리가 에너지를 지혜롭게 쓰고 있느냐, 지혜롭게 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자, 에너지 효율. 이것도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 주는데, 퍼센트로 나타내 주는데, 자, 여기는 공급된 에너지. 공급된 에너지고 여기는 분자자인 뭐가 되냐면 유용에너지 유용에너지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곱하기 100 마찬가지로 이제 뭘로도 정리해 볼 수 있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공급된 에너지에서 자 공급 에너지 빼기 손실 에너지 곱하기 100을 해줘도 똑같이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뭐냐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뭘 할 수 있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책에 보면은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백열전구가 있고요. 형광등이 있고 발광다이오드 LED가 있어. 각각 에너지 효율이 얼마입니까? 백열전구는 4% 그러니까 우리 전구 보면은 되게 뜨겁잖아요. 뜨겁고 좀 어두워. 전기는 많이 먹는데 전력은 많이 먹는데 실제로 밝지가 않아.
형광등은 얼마야? 38% LED는 42%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뭘 쓰는 게 효과적이야? LED를 쓰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정용으로 다 뭐 써? 거의 다 LED 쓰고 있죠. LED 전등 쓰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명이 발전이 됐고 또 어떤 게 있겠어? 뭘 쓸 수 있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따져주게 되더라.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따져주게 되더라. 이거는 자, 1등급에 가까울수록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효율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인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인데 이거는 뭐와 뭐 평소에는 우리가 가솔린이었어요. 가솔린을 쓰다가 이제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바퀴가 돌아가면서 뭐가 되냐면 전기가 충전이 돼. 그래서 가솔린과 전기를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뭘 절약할 수 있어? 동력, 전기, 그러니까 동력을 통해서 가솔린 통해 만들어진 동력에 의해 전기를 생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솔린을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절약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버려지는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된 거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해서 에너지 제로 하우스. 어떤 거냐면 태양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풍력,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여러 전기를 주변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얻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태양광 집열판, 집광판이나 집열판이 되게 좀 유행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문제가 좀 있지. 날씨가 흐리거나 이럴 때는 이게 효과가 좀 적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활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몇 가지 해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